오픈 됐어. 하하하. 안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아이! 아, 기절해! 그 뭐지? 프라임을 저번에 크레이트 그 피콘 잡았을 때 잡았던 그 얻었던 그 앵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해달라고 하네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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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두 개. 앙 구독띠, 앙 따봉띠, 앙 알림띠.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근데 프라이머 블러드가 두네. 좀 그거네. 근데 생각보다 싼데? 이거 그냥 그거보다 뭐야 똑같은데? 재료가 똑같은데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거 프라이머 테크벤치? 잠시만. 프라이머 테크벤치가 어디 있어? 프라이머 테크벤치? 그거 뭐 그거 있어? 이거? 뭐 배울 수 있네? 순간 못 배운 줄 알았네. 오케이, 그럼 한번 써. 이거 만들어 봅시다. 테크벤치? 이거 여기서 만드는 거겠지? 뭐야?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네. 여기서 만드는 건가? 아 여기서 뭐야? 어디서 만들어? 어디서 만드는 거야? 어디서 만드는 거야? 구조물. 정말 내 인베이드 만드는 건가? 오, 내 인베이드 만드네. 뭐야 이게? 근데 제 인베이드 이거 만들도록 하죠. 만들긴 굉장히 쉽네. 간단해. 네, 그럼 이거 깔아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테크실드 그런 건데 이게 엄청 좋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만들자. 우와 뭐야? 왜? 여기 테크 애들이 있네? 그러면은 테크 구조물 이거겠죠? 테크 이거. 어? 이거? 터렛? 터렛은 좀 나중에 하고 포스실드 이거부터 해보자. 온소? 온소 많이 있는데 뭐야?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엄청 크대요. 이게 엄청 실드가 완전 크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설마 온소 직접 뜨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그냥 그 뭐지? 전기 그걸로 돌아가거든요? 실드는? 이 S플러스는? 여기? 여기다 깔아보자. 예? 오 초록색이야. 인벤토리. 아 이거 그거네. 크긴 큰데 온소가 드네. 왜냐면은 S플러스는 이게 뭐지 전기발전기 있죠. 이거 온소발전기 이거만 해도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효율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냥 두 개 넣어보자. 와 뭐야. 야 이게 이거야? 우와 되게 넓네. 잠시만 더 넓게 할 수 있나? 반경 옵션. 이게 3.5. 이게 잠시만 이게 그냥 4예요? 10배로 해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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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잠시만 높이 잠시만 올라가서 봐보자. 짱 크네. 한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우와 이야 야 이거 너무 큰데? 아 이거 수다리 집은 이제 제 집으로 하죠. 다 잡아먹자. 야 엄청 크네. 야 근데 이게 좀 단점이란 게 원소가 들어. 원소 드나? 잠시만 원소 드나 안 드나 확인해보자. 아 드네. 금방 꺼질 것 같은데? 야 이거 세 개면은 라그 언덕 먹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라그 언덕 다 덮는다고? 이게 실화였구만. 실화였네요. 실화. 방어력도 훨씬 커요. 55만이에요 원래는. 2만 25만인가? 2만 5천인가? 오케이 2만 5천이거든요? 와 대박. 이거 하나면은 PVP 점령인데? 저거 하나면은. 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재료도 똑같아요. 재료도 똑같은데 이러네. 근데 아쉬운 건 딱 하나라면 직접 원소가 하나 드는 거. 이게 좀 아쉽다. 그러면은 또 만들 거 있나? 한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드론. 이건 또 뭐야? 근데 이건 뭐지? 뭐 이상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네. 테크 디노. 프라임 테크 디노. 아 이거 테크 디노를 만들 수도 있구나. 프라이멀 테크. 아 하지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죠. 만들어보면 또 알 것 같은데. 뭐야 한번 만들어볼까? 나중에 만들어보자. 이게 또 그 다음 쪽 있죠. 뭐 하이드라이 뭐 릭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재료 있잖아요. 막 아크 원래 아크에서 있는 게 아닌 메탈 헐트 막 그런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배워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건 또 뭐야. 이걸 만드는 또 재료가 필요하네. 루벌? 지금은 말고 지금은 구조물만 한번 만들어보자. 그 테크 이것도 만들어봅시다. 블러드가 필요하네. 이거는 죽이는 거라 그런가? 잠시만 이거 한번 만들어. 온소 많이 있어. 3300개 있다. 집에 어디 짱 박혀있는 거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이거 깔아봅시다. 테크 포탑은 제가 PP 때도 잘 안 해봤거든요. 총알 들고 체력은 75,000에다가 작동 데미지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거 테크 총알? 테크 총알은 이건데? 이거야. 이거 한번 얘를 데리고 와볼까? 아무 한 마리만 데리고 와보자. 데미지 얼마나 되나 봐봅시다. 아 그래 내가 각각 가가지고 설치하자. 그래 낫겠다. 오 그냥. 야 이거 뭐냐? 원래 이렇게 작동돼요? 테크 그 터렛은? 전기 없어도? 원래 막 주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한 발 9000? 9000 근데 이게 고정 데미지거든요? 전 좋은 건가 모르겠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공룡들이 못 때린다면은 한 5개 만들어 놓고 가둬서 때리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안 부서진다는 전제하에 또 여러 뭐 이게 또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한테 실험해볼까? 스프린렉스 얘도 언제 잡아야 되거든요? 야야야야 아니 이게 너무 불안해요. 이게 아 근데 스피릿 좀 불안해. 왜냐면은 스피릿은요 스피릿은 막 보통 오그라 끌리면은 빨간색 표시가 뜨잖아요. 막 온다고. 근데 얘는 안 떠요. 그래서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못하겠어. 오 실험 100개만 넣은 거. 쏴! 왜 안 쏴! 야! 넌 왜 안 와!
무서워. 나봐. 근데 얘 생각보다 약하네 근데. 아니 뭐야 얘 생각보다 약한데? 한번 테 아씨 no. 뭐야 테스트 해볼라 했는데 아씨 모르겠다. 아 테스트 해볼라 했는데 씨 안 와. 아 일로와. 샷건 놓고 걸어보자. 샷건. 으아 오 있잖아! 으아! 으아! 오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 잠시만 잘 때리고 있나? 15,000? 오 야 주.. 요 잠시만 잠시만 오오오 뭐야 뭐야 이거 왜 떨어져. 일단 제가 데미지를 좀 깎아놨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데미지 괜찮은건데? 오 이렇게 잠시만 얘 잠 달았나 이거? 야 이거 아야 이거 안 부서지는데? 야 이러면은 약간 잡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가둬서 때려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 약간 유인해서 오오오 깜짝 깜짝 어 유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약간 이거 보루 해놓자 괜찮을 것 같아. 퍼센트 딜로 들어가는 건가?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템은 요 요 뭐야 야 이거 뭐야 겁나 많이 좀 고기는 평범하게 한번 스피릿도 나중에 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쟤도 한번 그 저의 그런 예 버킷리스트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괜찮네. 얼굴 좀 치워달라고요? 다음 다음 카오스 오브를 오늘 또 하나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렉스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이거 하나 또 만들거나 아니 이거 뭐 할까? 뭐 할까요? 카오스 갈까요? 아니면 스피릿 갈까요? 카오스도 많고 스피릿도 많아요. 카오스 가보도록 합시다. 저도 약간 카오스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카오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카오스 오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자 만들자! 야! 좋았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카오스 오브 만들고 이거 진짜 이렇게 가는 과정은 편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제가 그 많이 뭐지? 재료 많이 모아놔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이거 뭐지? 이거 물약 에센스. 그러면은 카오스 렉스를 테이밍하기로 했죠. 카오스 또 나온 게 있나? 카오스 렉스. 아... 렉스라... 렉스 테이밍 할까? 드래곤 한 마리 더 나오면 안 되나? 아 얘 성별이 있잖아요? 근데 얘로도 만족하긴 해서 저는 딱히 한 마리 더 필요 없긴 한데 좀 카오스의 상징적인 이 도도렉스를 좀 테이밍하고 싶은데 테이밍 그 소환할까요 여러분들? 소환은 할 수 있잖아요. 도도렉스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렉스보다 좋죠 여러분들. 좀 카오스 이게 아까워. 기다리자고요. 기다려서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리면 진짜 안 나와요. 카오스 드래곤 한 마리 더 잡자고. 아 싫어. 그리고 이거 클로치제님이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번식할 수 있어. 뭐지 이거 클로치님이 카오스 드래곤 있어요. 그래서 그 교배할 수 있어요. 네 도도엑스 가자. 어? 말렉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중간한 레벨로 할까요 여러분들? 270? 말렉. 아 말을 안 하고 이때만 말을 안 해. 아, 꼭 필요할 땐 말 안 해. 필요할 때는 막 말 안 하다가 막 놀릴 때는 막 채팅.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말렙이 300렙이니까 여기서 소환해주도록 할게요. 짜잔. 왜 소환이 안 되지? 뭐야 소환이 안 돼. 어? 왜 안 되지? 소환이 안 돼. 숫자 뒤에가 틀렸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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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살당했어. 자요 그러면은 오리진 총알로 기절시키고 다시 쭉 바로 먹이면 되죠. 이게 진짜 테이밍은 쉬워.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와, 야 피가 몇이야? 8. 아, 근데 낮구나. 아, 근데 자꾸 헷갈리지? 그리고 이제 도도렉스, 카오스 도도렉스를 테이밍하도록 할게요. 와, 이 생긴 거 봐, 왜 이렇게 크냐? 뱀, 베스. 하하하.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아! 아, 기절해! 아, 맞아, 이거 말 때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오리진 총 하나 날렸다. 엮였어. 안 돼! 안 돼! 위험해! 안 돼! 살려줘! 내가 잘할게! 잠시만! 안 돼! 아, 꼈어! 잠시만! 내 그리핀! 안 돼! 어, 뭐야? 오 무시했네? 오 뭐야 그냥 살았어. 나이트? 그냥 다행히 무시해. 다행이다. 근데 도도렉스 와 잠시만 도도렉스 죽은 뻔했어. 일단 이 렉스부터 좀 없앱시다. 오케이 그럼 이제 테이밍 가도록 할게요. 따란딴딴 팡! 아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방금 총 하나 날렸어. 좋았어. 까비라고? 조용히! 이 자식들이. 오케이, 이렇게 기절해왔고요. 그럼 이제 카오스 도도렉스를 테이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먹이면 끝나요. 따단! 와, 피 엄청 많이 오르네? 두 배가량 올랐네?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카오스, 도돌엑스, 테이밍도 이렇게 완료하였... 깜짝 뭔 소리야 하였습니다. 좋았어, 타보자! 와, 이 소리 겁나 크네. 그러면 여기서 레벨을 근접 공격 제발 많이 올라라. 10퍼? 10퍼도 안 오르네. 아 별로다. 오름씩 찍자고요?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빠 가보자. 그럼 좀 강한이 없나? 나에게 대적할 자 스피릿, 스피릿 찾아보자. 스피릿 20분 후 카오스 도돌엑스 2대 탄생. 이제 그런 거 안 먹힌다니까 여러분들. 스피릿 와이번 얘는 좀 나중에 하고, 오리진, 오리진이 제일 타기 좋긴 한데 오리진 와이번. 오! 얘 있다. 가봐! 가보자! 24에 7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 오리진을 순삭하고 기고만장해질 않게는 무리하게 스피릿 잡다가 가만히 이래로 와 블랙 우지네 작가해라 그냥. 아니 싫어! 아니 좀 응원 좀 해도 돼. 응원 좀, 미친놈들인가? 왜 이렇게 이상한 뭐 있지? 응원 좀 하라고요. 여긴데? 요건가? 방금 아래 이건 같은데? 얘 큰 얘 큰 얘. 오 있다. 오케이 들어와. 역으로 끌고 타고 됐어요. 이제 싹건 싸. 뭐야? 오케이 가자!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 어. 아 이거 너무 커 머리가. 오케이 쏘고 탑승.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우와 덤지마 81. 우! 야 우! 야 진짜 세네. 끝났다. 와 역대급인데 약간 테이밍한 일 중에.